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트레저입니다. 한낱없이 그냥 반도체 삼성전자 좋다고 혼자서 우기고 있습니다. 우기고 있으니까 저한테 뭐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저 혼자 우기고 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하는 거고 싫은 분은 어쩔 수 없고 뭐 2차전지 좋으면 2차전지 가서 좋아하면 돼요. 가서 에코프로 좋아하는 거 가가지고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응? 에코프로 BM 사면 돼. 사면 되지. 열심히 사세요. 지금 뭐 60만 원일 때 50만 원일 때 사면 되지. 어? 뭘 그거 가지고 갈팡질팡해. 좋으면 가는 거고 싫으면 사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그렇게 하세요. 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자기 스스로 판단하면 돼. 자기 스스로 판단, 결정하면 됩니다. 누구 말 듣고 할 필요 없어. 괜히 누구 말 듣고 했다가 뭐 주가 폭락했니 말했니 뭐 그런 소리 많이 하더라고. 뭐야 저번에 그 차이나 전기차 보니까 어떤 아저씨 말 듣고 샀다고 해가지고 괜히 지금 막 욕지거리하고 막 그러는데 아니 그걸 뭐 사라고 사도 사는 게 아니라 본인이 보고 판단을 하고 사면 되지. 탓할 거 뭐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나오는 뭐 여러 유튜버들 뭐 주식 전문가 사람들 뭐 교수들 애널들 각종 뭐 별의별 놈들 다 있어요. 철회장을 포함해가지고 막 떠들어대는데 그냥 믿고 할 필요 없어.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하시면 돼. 여러분들 다 성인이잖아. 성인. 성인이고 다 똑똑해요. 보면은 멍청한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다 천재인 것 같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공부해서 결정하셔가지고 이 종목 좋다 하면 가는 거지. 뭐 계속 사고 되고 뭐 B 종목 B 사고 C 사고 뭐 그러다 보면 한 20개 사더라고. 30개씩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한 5개 정도 이내로 줄이라는 거예요. 뭐 삼성 사고, 뭐 ETF 사고, 뭐 미국의 뭐 애플 사고, 뭐 이렇게 많잖아요. 뭐 테슬라면 테슬라 사든지, 엔비디아면 엔비디아 사든지, 뭐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종목들 골고루 사세요. 그리고 뭐 배당주 좋다 그럼 배당주도 하나 사고, 배당주 ETF도 사고, 뭐 월배당주네 월배당도 사고. 하여튼 많이 사지는 말고 한 5개 정도로 압축해가지고. 꾸준하게 모아 가십시오. 월급 받으면은 뭐 3, 40만 원, 특히 우리 계좌 있잖아. 연금 계좌 활용하란 말이야. 연금 계좌, 직장인들 연금 계좌, ISA 계좌, 뭐 IRP 뭐 여기 있는데 하여튼 ISA하고 연금 계좌를 꼭 활용을 해가지고 세액 공제 받고 이 세금 혜택 잘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세금 때문에 다 뚫어맞습니다. 세금 때문에 아주 작살나는 거야. 나중에 수익 내봐. 세금 이 세금 걷어가는 거 보면 여러분들 진짜 빡돕니다. 순간적으로. 나중에 그러니까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돈만 뜯어간다고 다 그런 소리 합니다. 그 최소한 절약할 수 있을 건 절약하고 절세할 수 절세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지금부터라도 포트폴리오 잘 짜가지고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잘하잖아 여러분 나보다 다 똑똑하던데 보니까 저는 그래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세상에는 참 별의별 다양한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그중에 좀 멍청한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많고 저도 많이 배웁니다. 많이 배우고 저도 깨우치기도 합니다. 천회장도 예전에 어리버리했어. 저도 어리버리 해가지고 저도 옛날에 뻘짓 해서 상장 폐지 상패도 당해봅니다. 상패도 당해봤고 아주 쓰디쓴 아픔을 겪어봤어요.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저희가 저라고 뭐별수 있나. 저도 이제 그런 아픔을 겪고 이제서 막 정신 차려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래도 시행착오 하지 말라는 게 시행착오 될수 있으면 시행착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봐봐 이 상한 데 많잖아. 뭐 CFD 계좌 만들어가지고 괜히 뻘짓 해가지고 돈 날려먹고 연예인들도 저러고 있는데 일반 개미들은 오죽하겠어요? 알겠습니까? 특히 뭐좀 날라다닌다는 종목도 조심해야 돼요. 이제 꺾였어. 꺾였고 이제 반도체가 슬슬슬 움직이기 시작해요. 움직이니까 조정 받을 때 그때 가서 하나씩 하나씩 사세요. 내가 전시간에도 얘기했잖아. 그냥 갖고 있으면 되는데 괜히 팔아가지고 수익이 못 냈잖아요. 조금만 참으면 수익 난다니까. 그때 가서 팔면 돼. 결국은 이건 뭐냐? 지겨움이야. 이 지겨움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겨내야 돼. 지겨워. 이 사람들은 이상해 쉽게 지겨워하더라고. 특히 연애하는 사람도 연애도 그래. 연애하는 사람도 남녀간의 사랑도 그래. 오래 못 가. 한 1, 뭐 3개월 정도 가나? 3개월 가나요? 실연도? 좀 가다 보면은 지겨운 거야. 재미없고. 그러다 보면 남자 여자 계속 깨지고 헤어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특정 물건도 그래. 뭐 처음에 이제 물건을 샀어. 스마트폰.
채식을 샀는데 한달 가나 한달 정도 한달 지나면 지겨워. 별의별 감흥이 없어요. 자동차도 그렇잖아. 자동차도 사면은 한두 달은 막 애지중지 하면서 막 닦고 조이고 하는데 몇달 지나보세요. 별 감흥도 없어요. 결국 이제 지겨워지는 거예요. 또 지겨워 또 팔고 또 사는 거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돈 있어야지. 뭐돈 있어야 또 사고 팔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새로운 거 사고 싶고. 결국은 돈을 좀 벌어야 돼요. 돈을 좀 벌어야지 여러분이 좀 편하게, 릴렉스하게 살수 있습니다. 돈 없어 보세요. 사람 스스로 취해져요,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 나가가지고 모임에서도 그냥 돈도 팍팍 쓰고, 그냥 밥도 사고, 응? 막걸리도 한잔 사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었을 때 부지런히 모으고 자산을 축적해서 여러분 나중에 막 100억 자산, 200억 자산, 막 1000억 자산, 그런 자산가 돼서 좋잖아요. 최소한 뭐 10억 자산 이상은 될 겁니다. 응?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부지런히 모으시죠. 부지런히 젊었을 때 나중에 돈 들어갈 때 많아요. 이번에 또 이야기 아주 재밌네. 흥미롭고. 22년 2월부터 무식하게 삼성전자 돈이 생길 때마다 무조건 무조건 모았어요. 무조건 무조건이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무조건으로 가는 거야. 평당 6만 8천원. 야, 6만 8천원 천주 모았네요. 그래도 평당 많이 낮췄네. 지금 평당 이제 7만 넘어갔으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모아가지고 평당가 떨어뜨려야 돼. 수량 떨어뜨리고. 예를 들어 그런 거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평당이 주가보다 좀 낮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 계속 모아야지. 계속 모으세요. 평당을 최대한 끌어내리자. 평당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여러분 부자가 될수 있어. 수량이 깡패라니까. 수량이 없으면은 의미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막 수익률 100%래. 100%. 야, 수익률 100% 해가지고 좋아했지. 알고 봤더니 뭐 다섯 주 갖고 있어. 이게 뭔 의미가 있어. 다섯 주. 그래도 한 5천 주씩 갖고 있어야지, 여러분. 5천 주 정도. 수익률 10%만 나도 엄청나잖아요. 지금부터라도 계속 모으라는 거야. 꾸준하게. 오르면은 안 봐도 돼요. 그때 좀 쉬세요. 쉬시고 다른 거 하시고. 3년도 많이 조정받네. 내가 있잖아. 한2% 떨어지면은 와 땡큐다. 이건 땡큐 매수한다. 땡큐 매수. 뭐 1%면은 조금 살까 말까 고민하는데 2%씩 빠지면은 이거 땡큐야. 그때 들어가서 모으면 되죠. 그래서 한 3년 정도는 모은다는 생각을 하세요. 집중적으로 3년. 이 3년을 집중적으로 모으고 그 지나면은 조금씩 벌려납니다. 이 횡보하고 조정받는 기간이 보통 3년 가더라고. 길면은 이때 3년은 우리한테 고통의 시기가 아니고 기쁨의 시기인데 이걸 다 고통의 시기를 판단하더라고. 고통의 시기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때가 가장 기회이고 아주 절호의 찬스인데 우리 거꾸로 생각하지 항상 보면은 조급한 거야. 막 누가 옆에서 벌었니 안 벌었니 결국 번 사람도 없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 들을 필요도 없어. 그냥 나 혼자 가야 돼. 혼자 가면 됩니다. 천회장 이야기 듣고 멘탈 관리 확실히 하고 부여잡고 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괜히 뭐 자기 똑똑하다고 여기저기 하지 마. 그런 사람 치고 주식 투자 잘하는 사람 없다니까. 자기가 똑똑해다 잘났다고 해가지고 결국 돈번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순수하고 심플하고 겸손한 사람이 잘해요. 주식 투자 겸손한 사람이 그냥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한 사람들, 아이와 같은 그런 순진, 그 무고한 사람들이 잘해. 순진난반이야 사전. 하여튼 순수한 사람들이 잘하더라는 거지. 그게 잘합니다. 막 이것저것 따지고 무슨 계산하고 뭐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뭐 맞나 하나도 안 맞지. 이 주식 투자라는 게 그렇잖아요. 증시라는 게 주가라는 게 그렇습니까? 뭐 계산대로 올라가요 이게? 뭐 진행한 차트 받는다고 해서 뭐 올라가? 맨날 차트 가지고 이거 내가 욕일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막 지랄지랄도 한 놈들이 있어. 막 차트 보고 막 이게 분석을 한다고 해가지고 올라갑니다 떨어집니다. 하나도 안 맞아 차트. 야, 이 과거의 차트가 이게 반복되나? 똑같이 반복되냐고. 미래가 이 미래 차트하고 과거의 차트가 똑같이 반복이 돼요? 안 된다니까. 그 차트는 그냥 과거의 하나의 그때 현상을 분석할 뿐이지 이걸 가지고 미래에 접목시키지 말라는 거야. 그때그때마다 심리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여러 가지 변수들도 많고. 그래서 차트쟁이들 말 듣지 마. 다 개털이야 보면 엉망이 엉망이 시작돼요 보면은 하나도 안 맞아 그냥 현혹시키고 개인들 꼬시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기업의 본질 가치를 보세요 본질을 봐야지 무슨 차트 보고 있어 차트 보고 해가지고 돈 버는 하나도 없다니까 괜히 고민들 꼬셔가지고
이상은 개미 간이나 빼먹으려고 하는 거지. 아, 여러분들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으면 안 됩니다. 절대 되면 안 돼. 절대 되면 안 되고요. 그냥 여러분들 순수한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마시고 내가 왜 삼성전자를 투자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어. 오늘 같은 날. 응? 부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돌아보시고 그래. 더 열심히 해야겠다. 열심히 한다는 건 뭐냐? 열심히 본업에 충실하라는 거야. 본업에 열심히 충실하고 주식 투자도 틈틈이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괜히 뭐 본업은 개판 치고 그냥 주식 투자만 한다고 그냥 눈 시뻘겋게 해가지고 호가책만 쳐다보고 있고 그러니 무슨 일이 되겠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열심히 일하고 주식전은 그냥 딱쓸때싹 사버려. 사버리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멘탈이 또 흔들린다 싶으면은 천회장님, 천회장님, 천회장 이야기 들어. 천회장 이야기 듣고 그냥 마음 편하게 한쪽 귀 듣고 한쪽 귀 흘러버리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도 이제 목이 아프네. 하여튼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에 뵙도록 해요.